그렇습니다. 오늘은 준비를 아주 단단히 해야 됩니다. 바로 히스이 지방의 토론의 크레베이스 이 왕이 또 지금 난리 친다고 해요. 그놈을 진정시키러 갈게요. 자, 갈라. 야, 너 자냐? 아, 이놈은 주인은 지금 크레베이스를 어떻게 이거 안정시키까 지금 걱정이 돼서 잠도 안 오는데. 야야야, 일어나 임마. 야, 등치는 산만한 게 그냥 자고 있어. 아우, 야, 소리 지르지 말고. 야, 자, 이제 토론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 옷 상태가 이게 추운 데서는 좀 버티기 힘들거든요. 일단 옷부터 예 세단장을 좀 할게요. 겨울에 또 빨간 내복이 있듯이 예 빨간색 방한복 세트 예 완벽하네요. 야, 어때 브링어? 아, 마음에 든다고? 여러분들 모두 준비가 끝난 것 같습니다. 바로 출발하실게요. 기다려라 크레베이스. 자, 이제 목적지가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어? 단원들이 왜 있냐? 어, 벌써 와 계시네요. 아니, 이 추운데 상의 탈의를 했다고? 잘도 참 바람을 뚫고 이런 후미진 곳까지 오게 하는구만. 아니, 저기요, 딴 건 도대체 안 추우세요? 여기 있는 이분이 크레베이스 캡틴이자 내가 존경하는 루프 선생님이야. 우선 제 소개를 하죠. 이름은 루프, 진주단의 캡틴입니다. 당신이 은하단의 겜식이님이시군요. 저는 뭐 워낙 유명하니까 뭐 다들 아시겠죠. 예, 대단 설명은 생략합니다. 묻겠습니다. 어째서 크레베이스를 진정시키려 하는 거죠? 그게 퀘스트니까요. 예, 그럼 이것도 묻겠습니다. 폭주하는 것이 뭐가 문제인 거죠? 그럼 이것도 묻겠습니다. 아, 얘를 왜 자꾸 물어봐. 일단은 뭐 제 실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또 한번 붙자고 하는데 또 스름스름하게 그냥 녹여주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이런 캡틴들이 꼭 자기 자부심이 있어. 어? 둘이서 치사하게 둘이서 공격해? 오버히트 가자. 오버히트 그냥 속공으로 때려줘도 돼요. 동시 타격되면 좋을 텐데. 야, 난 때리지 마. 아, 이거 오버히트 안 좋은 게 나도 이게 데미지를 가끔 받아. 아, 야, 때리지 마라 임마. 자, 어른 캐시 가시고 눈녀와. 아, 눈녀가 여기서 나오네. 효과 굉장해도 뭐 별거 아니죠? 얘는 그냥 화염 방사로 보내줄게. 화염 방사! 아, 뜨거워. 24레벨밖에 안 되네. 저기요, 찬성님. 본인 수련만 하지 말고 포켓몬들도 좀 수련 좀 시켜. 본인은 맨날 이게 추운데 우턱하고 있고. 자, 아무튼 뭐 저를 인정해 주신 것 같고. 어, 제가 좀 어떻게든 진정시켜버리겠습니다. 예. 크레베이스 진정시키겠다면 영원한 얼음을 가지고 왕의 터로 와주세요. 영원한 얼음 뭐예요? 영원한 얼음을 얻으려면 하늘에 나는 워글의 힘이 필요해. 어? 야, 워글 대체 나오는 거야, 드디어? 재산 설명 생략할 테니까 일단 사비라는 아이를 찾아가봐. 어, 감사합니다. 예, 지금 제가 날 수만 있다면, 워글을 탈 수만 있다면 어디든지 갈게요. 근데 워글 어디서 얻지? 어, 저 워글이다. 바로 제 발로 찾아오는 클라스. 어, 고맙고. 천리안으로 타봤어. 나랑 술래잡기 하자. 갑자기? 아니, 갑자기 술래잡기 하면은 저 워글 주는 거예요? 포포니크 있잖아. 나 포포니크로 올라갈 수 있지. 포포니크 소환. 포포니크야, 이 정도는 갈 수 있잖아, 너. 아, 야, 거기도 못 가냐? 아, 얘가 눈 속성이 전혀 안 되네. 안 되겠다. 이거는 바로 예 신비록 딱 소환해가지고 점프점프로 가주면 된다. 점프 점프. 내가 도착했어. 뭐 별거 아니구만. 바로 잡아버렸고. 안녕, 내 이름 사비. 어, 그래. 야, 워그 좀 빌리자. 그래, 좋아. 어, 이렇게 쉽게? 만약 내가 나를 잡을 수 있다면 말이야. 어, 숨바꼭질 본격적으로 시작하나봐요. 저기요, 아니 사비를 어떻게 쫓아가요? 야, 부풀이크 갈 수 있어. 완전 눈높인 것 아니면 부프리크도 예 잘 올라갑니다. 짜식, 오늘 바깥 하는구만. 야, 나 너 잡았다. 워글 내놔. 여행은 함께하는 거라는 말 알아? 여기가 선단 신전이라고? 들어갈 수 있게 해줄 테니까 조금만 더 따라와. 아, 또 하자고? 깜시기 하는 술을 잡기. 나는 즐기고 있을까 아닐까. 어느 쪽이게? 또 해? 나는 안 즐기고 있어. 와, 이거 무슨 사원 같다. 젤다 사원. 이게 석상인가? 아무튼 석상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 모양이 좀 다르네요. 얼음 무늬가 있고요. 근데 얘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그건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리로 가면 되나? 어, 뭐야? 여기도 석상 있다. 뒤에는? 뒤에도 석상 있어. 어? 너 뭐야? 바위 무늬? 얘는 이 석상을 쳐다보고 있고, 얘는 강철 무늬고, 강철 무늬는 뭐지? 얼음 무늬 쳐다보고 있고. 어? 끝에 뭔가가 있다. 문에는 무늬가 새겨진 패널 3개가 끼워져 있다. 문에 희미하게 문자가 새겨져 있다. 어떤 패널을 만지겠습니까? 아니, 순서대로 하는 건가 보네. 처음에 뭐야? 처음에 바위였잖아. 처음에 바위. 그 다음에 강철. 그 다음에 얼음. 야, 이거 너무 쉬운 퍼즐인데?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냐고. 사비다. 어, 이제 진짜 끝난 거 같은데? 사비야, 적당히 해라. 나 장치 다 풀었다. 따라 잡혔네? 곧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재미없어. 옥상으로 가자, 그래. 옥상으로 따라와. 어, 워글이다. 너 이제 줄 거니? 적당히 해라. 구라, 구라. 뭐, 구라라고? 워글, 내가 직접 겜식의 실력을 확인해볼거야? 뭐 또 뭘 확인을... 또 확인을 한다고! 지금까지 한거 아니야. 야, 브링어 보여줘. 쓸어버려. 54레벨. 야, 강공으로 그냥 보여줘. 강공 한 방에 끝내라 그냥. 한 방에 모든 걸 건다!
이 D가 없는 겁니다. 강공은 아시겠죠? 컷. 야, 끝났다. 드디어 날아다닙니다, 여러분들. 아하, 날아다닌다. 먹을 나 쳐다보는 거 봐. 구라, 구라. 자, 이제 이걸 타고 영원한 얼음을 얻으러 갈 수 있겠네요. 먹을 타고 날아봐. 내리고 싶으면 극강화를 사용하면 돼. 가볼게. 에라, 모르겠다. 오호호호. 와, 대박이다. 근데 극강화 키 뭐였냐? A였냐? 요 키였구나, Y키. 요렇게. 좋아. 도착. 네, 얼음 얻었습니다. 바로 갑니다. 와, 이거 구르기 잘해야 돼. 이거 뭐냐, 이거? 스케일이 클 것 같은데, 딱 봐도. 뭐냐, 이 씨야. 우와! 아, 역대급 사이. 야, 이거 어떻게 이겨? 뭔데? 이걸 이겨? 이거 거의 듀랄로돈. 더다이맥스 듀랄로돈 같은데? 아, 잠깐만, 바로 시작이야? 제발. 아, 몰라, 씨. 일단 던져. 던지고자. 야, 이거 어떻게 피하는데? 굴러? 그냥? 아, 앞으로 구르면 되네. 굴러? 아, 제대로 타이밍 맞게 굴러야 돼요. 무적 판정이거든, 구를 때. 콧대를 노려서. 아, 더 이상 무력하지 말고. 아, 뭐야! 얼음도, 이놈 살아. 왜 이렇게 아파? 야, 이거 몬스터로, 이거, 포켓몬. 얘가 무슨 타입? 눈 타입이니까. 불줄이 준비해놓고요, 불줄이. 와, 야, 겁나 아프다! 왜 이렇게 어려운데, 이거? 오, 야, 큰일 났다, 이거. 왜 굴러! 어우, 큰일 났다. 포켓몬 던져서 불줄이 보여줘! 얘 얼음 타입이겠지? 자, 포켓몬 불주디 보여줘, 불주디! 야, 포켓몬 던져 싸우자며. 야, 왜 안 싸워줘? 아, 안 싸워줘! 얘 또 뭐 무슨 짓 하려고? 무슨 짓 하려고? 고드름? 와, 고드름 점점 온다. 야, 이거 어떻게 지나가? 불러 지나가지, 어디를, 뭐, 어떻게 지나가? 와우! 아, 불러야 되는데. 와우! 와우! 으아! 계속 맞는다! 이게 제일 무서워, 이게. 구르고 야, 거의 다 끝난 것 같은데? 아, 레이저. 아, 이거 그걸 맞네. 어? 잡았나? 오, 잡았어. 나 죽기 직전에 잡았다. 와, 아, 얘는 근데 중간에 포켓몬 던져가지고 싸우라 그랬는데 던지니까 안 잡아졌어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웬만하게 이제 왕은 잘 잡는 것 같아. 와, 얘 멋있게 생겼다. 크레베이스 전 처음 들어봤는데 진짜 멋있네요. 일단 나 등치 큰 포켓몬을 일단 좋아하는 것 같아. 내 성향이. 이렇게 또 왕 하나를 잠지었다. 이게 마지막 왕이었잖아.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럼? 아, 또 다들 와서 축하를 해주시네. 전 제가 해낼 줄 알았습니다. 아무튼 모든 왕을 진정시켰으니 전목단장의 험악한 얼굴이 어떻게 변했는지 보러가지고 저도 그게 궁금합니다. 우리 단장님 완벽하게 저 칭찬해 주실 거죠? 저 왔습니다. 모든 왕을 진정시켰다고요. 폭주한 모든 왕들이 진정된 건가. 시공의 균열에서 떨어진 정체모를 자네가 희스의 안녕을 가져다 주었네. 이제 깔래야 깔 게 없어. 덩굴장에서 기운을 보충하고 몸을 푹 쉬어주도록 하게. 은하단이 안심하고 희스에 살 수 있게 되는 그날까지 조사대의 일은 끝나지 않을 것이네. 와, 잔소리 하나도 없고 뭐 다음 임무 주지도 않았어. 숙제도 없고 오로지 칭찬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여기서 끝은 아니죠. 저는 아직 만나지 못한 포켓몬이 있습니다. 아르세우스. 다음 목표는 진정한 그 무언가를 찾기 위해 몸을 떠나야 될 것 같습니다. 빠브타운!